오늘은 나은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국을 다녀온 친구로부터 나은가를 선물로 받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의미였습니다. 보통은 요리로 이용하거나 차로 마신다고 하는데 저는 차로 우려내서 따뜻하게 마시려고 합니다. 겉모습 색깔이 갈색으로 언뜻 보면 키 같은데 만져보면 딱딱한 게 결함 같기도 하고 흔들면 소리도 납니다. 흔들 때 소리가 나서 혹시나 썩었나 했더니 역시 속이 검고 살짝 만져도 알맹이가 부서지네요. 이상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나은가는 중국 광시성 구이린 게린 지역의 고능지에서만 자라는 단연세 식물로 저온에서 오랫동안 숙성한 금색 나은가와 고온에서 빠르게 건조한 검은색 나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나은가는 검은색을 띠고 있는 걸 봐서는 건조된 검은색 나은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반쯤 담은 주전자에 나은가를 넣고 같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끓였더니 아까 가루로 부서지던 알갱이가 모두 다 녹아 이렇게 씨앗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끓인 나은가차를 머그잔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의 300배 정도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나은가 속에 들어있는 당을 추출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셔보니 역시 요리에 사용할 만큼 단맛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체내 흡수율이 0%라 나은가 속의 당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어 혈당 조절, 성인병, 암예방, 신경결성 완화, 동맥경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둥글레차의 구수함과 유자차의 시큼함과 꿀차의 단맛을 섞은 것 같은 맛으로 제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 커피와 섞어 마시면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커피가루를 섞어봤습니다. 마침 원두커피가 없어 인스턴트 커피가루를 넣었는데도 역시 생각대로 맛있는 커피의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은가를 구하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